지금 밥 먹으러 가는 곳은 비비 비스트로라고 아까 그 쇼핑몰 안에 있는 프랑스 음식점입니다. 아, 수영을 하기도 했고 운동도 하기도 했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과연 프랑스 음식으로 이 입맛을 다스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녁을 먹고 저기 라운지 바에 있는 세라비로 올라가서 오늘 하루를 멋있게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먹어보도록 할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네요.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손을 들고 먹어도 되나? 그냥 원래 다 손으로 들고 먹는데. 사실상 얘네한테 오이스터는 뭔가 신세계의 맛이군요. 이게 뭐라 했지? 이게 투나라고 했고 프론? 프론? 아 이거 크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프론인가? 아! 로브스터! 로브스터! 이게 로브스터였고 이게 짱구였는데 신세계의 맛이야 뭔가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 안초비가 짜지 않고 너무 그렇게 엄청나게 비리지도 않고 이 오이스터 국물째 먹는 걸까? 위에다가 레몬 뿌려서 후루룩 일단 신선하게만 하면 돼요. 진짜 프랑스 음식에 조예가 하나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통 스타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와 진짜 맛있다. 해산물도 싱싱한 건 당연하고 맛도 너무 간도 적절하고 소스들도 그렇고 와 2차전인데 이게 비프 타르타르라는 걸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얘가 약간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육회? 같은 느낌으로 여기 빵에다가 같이 찍어 먹는 거 그러니까 찍어 먹는다 보다 올려 먹는 건데 사이드로 프라이드 시켰거든요. 기본 바게트인데 얘를 살짝 올려서 일단 얘를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신선하게 유지되고 있는 고기에 약간 허브 맛이 되게 많이 나고 육회랑은 다르게 약간 사락사락 녹는 느낌? 이걸 여기다가 이제 소스 살짝 올려서 같이 먹으면 어떨지. 바게트 맛이 너무 떼가지고 사실 이 맛이 잘 안 나는데 같이 먹는 거 맞겠죠? 아무튼 따로 먹으면 맛있다.
27층에 위치한 바 세라비입니다. 이제 밑에 보이는 데는 전망대고 가든스바이더베이에서는 벌써 지금 그 쇼를 하고 있는데 레이저 쇼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관람차가 있고 저쪽에 이제 플라톤 호텔이랑 레플스 플레이스 클라키로 이어지는 야경들이 쭉 이어지는데 멀리서만 봐도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칵테일 한 잔까지. 맨날 엄지척을 하는데 진짜 이거는 비교 불가. 예약하시면 조금 더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듀피니티라는 거고 모르겠어요. 허니쥬라서 듀피니티인가 봐. 약간 먹테일 비슷한 느낌? 맛있다. 모히또가 답이었네. 잘 놀다가 들어왔고 저녁도 진짜 진짜 맛있었고 그러니까 세라비에서 즐기는 그 칵테일이랑 나이트뷰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멀리까지 보이는 그 나이트뷰를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고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하루를 보내기에도 굉장히 할 게 많고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인룸 다이닝만 하나 시켜볼 건데 사실 지금 좀 배가 불러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룸서비스, 인룸 다이닝 서비스 그러니까 룸서비스 시킬 때마다 햄버거를 하나씩 시키거든요. 그 시초가 된 햄버거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마리나 베이 샌즈. 먹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진짜 너무 맛있었던 햄버거였어서 제가 다른 호텔에 갔을 때도 햄버거를 하나씩 시키는 게 그때 기억을 못 잊어서 그런 건데 맛이 안 변했다면 좋겠네요. 오늘 햄버거 하나 시켜 먹어볼 거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 햄버거 맛있겠어. 그게 아니라 진짜 맛있거든요. 예, 룸서비스가 도착을 했고 그냥 간단하게 조촐하게 세 가지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샐러드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뭐 이제 드레싱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가든 샐러드 시켰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한 그 햄버거인데 과연 맛이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완탕인데 글쎄요 이제 국물 먹으려고 시켰어요. 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간이 돼 있을라나? 일단 국물 한 번만 떠먹어볼게요. 간이 돼 있네. 되게 해산물 맛이 강하게 나는 간인 것 같고 일단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엎어가지고 아 야야야 어디가 이렇게 해서 하나인데 원래 이렇게 먹기 힘들었나? 제 기억이 안 나요. 일단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먹던 그 맛이야. 여러분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오면 이 앵거스 비프버거 하나는 꼭 드세요. 진짜로 뭐 굽기? 상관없어요. 미디움 레어 그냥 원하시는 걸 드시고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마리나 베이 샌즈 마지막 일정으로 이제 조식 대신 선택한 건 우리 램지 형의 브래디 스트릿입니다. 들어오니까 알게는 사실이긴 한데 지금 브런치 메뉴는 주말에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너무 맛있고 와 한국에 고든 렌즈 버거 생겼다고 들었는데 거기 안 간 게 너무 후회될 정도로 여기 버거 너무 맛있고요. 그냥 가기 아쉬워서 디저트 하나 시켰습니다. 어떤 맛일지. 냄지영 사랑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는데 뭔가 맛을 뭔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맛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카라멜에 카라멜에 뭐 푸딩이라고 부르는 막 촉촉한 빵에 위에 그 아이스크림에 그냥 어디서 먹어봤을 법한 그런 비주얼인데 맛이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맛? 마리나 베이 샌즈의 마무리를 진짜 너무 맛있게 깔끔하게 했고 특히나 그 디저트 먹고 지금 텐션이 지금 오늘 하루 시작할 건데 와 풀충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나 베이 샌즈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체크아웃 하실 때는 그 카드키를 직접 반납 안 하셔도 카드키를 넣는 그 투입구가 있더라고요. 그 머신에다가 넣으시면 체크아웃까지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하세요. 안녕.